유자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임원 16지 저자명 서유구이고요. 1835년경에 발행되어 있습니다. 유자청 유장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원문입니다. 번역문입니다. 질 항아리의 품질이 좋은 굴, 두 세대를 저장해 두고 10여 개의 생유자를 그 속에 넣어 항아리를 단단히 밀봉해서 우매에 넣어둡니다. 100일이 지나 꺼내면 유자가 꿀과 같이 되어 있는데 유자 찌꺼기를 걸러내고 맑은 즙을 취해 자기 항아리에 담아둔다. 물한 잔에 큰 숟가락 하나로 유자 꿀을 섞어 마신다. 달콤하고 깨끗하며 입안이 상쾌하여 여름철에 마시기에 제일 적합하다. 옹이섭주에 되어 있고요. 조리법입니다. 1. 질 항아리의 품질이 좋은 굴두 세대를 저장한다. 2. 10여 개의 생유자를 그 속에 넣어 항아리 입구를 밀봉하고 우매에 넣어둔다. 3. 100여 일이 지나 유자 찌꺼기를 걸러내고 맑은 즙을 내려 자기 항아리에 담아둔다. 4. 물한 잔에 큰 숟가락 하나로 유자 꿀을 섞어 희석한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질 항아리, 자기 항아리가 필요하겠습니다.